어때? 내가 쌌는데. 먹자. 응? 같이 먹자. 할머니. 한숨도 못 주무셨어. 아침도 걸으시고. 그러니까 오빠도 얼른 기운 차려. 늦었어. 빨리 학교 가. 나 그냥 오늘 결석해버릴까? 혼자 있고 싶어. 알았어. 학교 끝나고 바로 올게. 나 오기 전까지 다 먹어? 괜찮아? 넌 뭐하러 왔어? 내가 데려왔어. 하도 걱정을 하길래. 죄송합니다. 그러게 왜 주먹질을 했어, 이 미련한 놈아. 그런 놈들은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게 상책이요. 아, 여태 자라다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. 아이. 혹시 나 때문이야? 주임님 다친 일 때문에?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. 이게 뭔 소리라니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제 걱정 마시고요.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.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. 신경 쓰지 마세요, 반장님. 아, 어떻게 신경을 안 쓴다니. 아무튼 조금만 더 고생해요. 예? 오빠. 그보다 성재는 괜찮아? 미안하다. 안 그래도 힘들 텐데. 난 괜찮으니까 오빠부터 걱정해. 밥 잘 챙겨 먹고. 알았지? 아, 우리 정재 씨 어떡해요, 이제. 아, 어떡해. 아이고. 아, 아버지, 정태 씨는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정마담은 정태가 이유도 없이 그랬다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. 아, 그럼요. 그럼요. 깡패들이 뭔 수작을 부렸겠죠. 정태는 뭔 의지가나가지고는 쌈박질 할 놈이 아니요. 아, 진짜 정태 씨 왜 그랬어. 아, 어떡해요 이제. 저 때문이에요.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. 응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이고, 야, 큰일이다. 큰일이야, 이거. 응? 아버지, 응?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거 아니죠? 그럼, 아, 어떻게든 해야지. 근데 이 깡패 놈들하고 정마담하고 아는 사이 같던데. 아, 그래요? 응. 뭐, 단골인지 뭔지 몰라도 아는 사이니까 비너스에서 쌈난 거 아니겠니? 응? 안 되겠어요. 뭐가? 제가 정마담을 만나서 좀 물어봐야겠어요. 아, 집에 오면 물어보면 되는 거지. 왜 네가 거기 가서 물어봐. 그리고 지금 정마담이 아주 가게가 엉망이 돼가지고 좀 심란 올 텐데.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. 정태 씨 저러고 있는데. 정마담 보고 이 깡패한테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달라고 해야죠. 그래야 우리도 뭘 준비를 하죠. 그래요? 예. 너 아주 간만에 맞는 말 했다, 야. 어, 당겨와라. 네, 다녀올게요. 예. 그래, 그래요, 그래요. 아이고. 어머! 어, 미스터 이 시간에 웬일이야? 이 점심시간이라 잠깐 들렸어요. 이 현장 검증도 할 겸. 근데 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나도 몰라. 정태랑 강사장이랑 무슨 사연이 있나 보지. 정마담은 누구 편이에요? 누구 편이라니? 그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정태 편이에요? 아니면 그 저기 그 강사장인가 하는 그 깡패놈 그 편이에요? 나 뭐 당연히 커피 많이 팔아준 사람 편이지. 아, 이리세요. 역시 미스터 홍이 마음씨 1등이라니까. 근데 그 깡패놈하고 그 친해요? 그 친하면은 정태 좀 봐줘.